경리예술고등학교 만화 애니메이션과 1학년 5반 주가영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화랑 그림을 좋아했고 로맨스랑 판타지 장르를 좋아합니다. 네, 지금은 웹툰 최강자를 꿈꾸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주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토리 연출이 주가 되는 히어로물이나 스릴러물을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학생입니다. 수정이랑은 올해 처음 만났는데 앞뒷번호라서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심지어 전공 동아리가 같아서 더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한 학기밖에 안 지냈는데도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그렸는데 제가 그린 만화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니까 부모님이 엄청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만화가를 꿈꾸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메리카노 엑소더스라는 웹툰을 처음으로 접했는데 그 웹툰을 보고 아, 나는 웹툰 작가가 돼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파워페이지의 허니블러드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너무 아쉽네요. 조금 만나뵙고 싶었는데. 저는 닥터 프로스트를 지금 네이버에서도 연재 중이신 이종범 작가님을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무적인 정보는 많이 얻었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보는 거는 좀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직접 와보는 거는 처음이라서 조금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요. 여기가 작가님 작업실인가 봐. 떨린다. 저희가 여기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웹툰 작가로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가 좀 진흥원 역사하고 함께 하였는데도 굉장히 늦게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진흥원 여기 비즈니스센터 생기기 전에 언미구청 앞에 있을 때 사실 저는 거기 입주했었어요. 네, 거기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뭐 결혼하고 아기도 생기고 잠깐 만화를 쉬었다가 만화를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작업실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업실을 계속 떠돌면서 작업을 하다가 돼서 너무나 기뻤어요. 좀 데뷔가 오래 걸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작가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기초가 될 만한 경험을 좀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고등학교에 웹툰 과가 있잖아요. 그 학생들 수준도 거의 뭐 작가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 온다고 해서 아 우리보다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도 좀 하고 그랬는데 뭐 전혀 뭐 걱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네. 궁금한 질문 같은 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웹툰 작가가 되기까지의 그런 일들? 이건 좀 뭐랄까 개인적 사정 말고 실제적인 루트 진로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상명대 만화학과를 나왔고 이 친구는 세종대 만화학과를 나왔어요. 만화학과를 나오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 제일 빠르죠. 사실 학과가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오로지 작가는 혼자만 해야 되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 작가님들의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도 컨텐츠를 한 3일? 물론 딴 생각도 많이 하고 그 인풋이 좀 3일짜리구나.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짓을 많이 해요. 4일쯤 되나? 4일쯤 되면 이제 스케치 동시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엄청 급해지죠. 4일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약간 이제 접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접신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한 5일쯤 되거든요. 그럼 그때 펜터치 살짝 들어가요. 마감할 때 밤을 새거든요. 근데 밤을 1시부터 거의 24시간 가까이 앉아서 그냥 펜터치만 계속해요. 그 생활을 계속 2년 넘게 하니까 많이 망가져서 다음 작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은근히 좀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약간 접신이 들면은 막 나도 모르게 무아지경으로 그리는 맛이 있어서 저 같은 타입도 있는 거.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이건 내가 볼 때는 약간 나이 문제인데. 저도 30대 때까지는 다 밤을 샌 적도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못 쓰겠어 이제는. 진짜 나는 무조건 하루 루틴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4일까지 쉬고 불안해하다가 이제 5일차부터 2, 3일 바짝 작업하시는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저는 일단 9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점심 먹고 무조건 중간에 1시간 쉬고 한 7, 8시간은 그냥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고 한 10시에 일어나서 다시 집에 가요. 그 다음날 매일 반복이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밤새는 스타일이고 저는 7일을 매일 똑같이 6시간, 7시간씩 일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완전 달라요. 아, 요 앞에 카페. 진짜. 오라될 때. 거기 커피 마시고 있으면은 이제 출판사 분들이랑 뭐. 콘티 짜고 있는 작가들 많은데 주의가 있어요. 콘티 짜는 중이라 완전 예민 모드라. 그렇죠. 어차피 말 거는 건 어려워요 작가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작품이 좋은 거잖아요. 작가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혹은 어떤 방안을 취해서 이걸 막으시거나 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트위터상에서 무슨 연대 같은 걸 만드셔서 검색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잡으러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선 집단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희망을 좀 갖고 있는 편이라서 나 하나라도 잘 하자라는 주의예요 사실. 네.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부탁해요. 친구들에게 공짜로 보는 친구들에게 저희 친구들은 아무래도 웹툰이나 그쪽을 좀 더 잘 알고 그쪽으로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있으면 지적도 해주고 근데 옛날에 우리 동영상도 불법으로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인식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나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있어요. 이거를 전공 동아리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특히 만화를 1년에 한 번씩 1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우와 완성도 너무... 아니 근데 어떻게 10페이지 안에 막걸을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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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이라던가 뭐 만화의 연출 같은 거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확실히 맞아. 웹툰에 익숙한 세대여서 그런지 고등학생이시지? 맞아. 심지어 예고 출신이라고. 비기닝 같은 느낌이니까 차라리 멋있음에 집중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다음에 혹시 비기닝 같은 걸 만든다면 나 같으면은 이제 테크니컬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뭐 극한의 연출을 보여주마. 약간 이런 식으로 히어로물이라면 보여줘야 되는 화려함 같은 것도 보여주면 정말 멋있. 근데 그런 능력이 될 것 같아서. 그림 귀엽다. 아니 로맨스 아니 로맨틱 코미디 하기 그림체가 참 좋다. 연애 아직 안 해봤죠? 아, 해보긴 했는데 아직 그치 애절한 사랑은 하지 않아. 미안해요. 왜냐면 이 세상에 없는 남자를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맞아 남주가 좀 아쉽네. 여주가 진짜 재밌는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남주 멋있는 것 하나만 더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거야. 막 남주 등장신. 끌러져. 남주 등장신 빠지면 그만 재미없어. 칸을 넣을 칸, 뺄 칸을 효율적으로 써요. 근데 이미 너무들 이제 완성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 방울의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 정말 이건 꼭 그려야겠다. 이것만 있으면은 정말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기대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잘 그리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아서 깜짝 놀랐고, 아, 진짜 한국 웹툰계는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구나. 작가라면은 누군가는 내 작품을 보고 힐링을 받고 뭔가 이제 치유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함께 노력하고 저보다 더 좋은 작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작가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독자인 것 같아요. 독자. 아, 처음 독자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내 만화를 보고 실망했다면, 아, 용기를 잃지 말고 그 밸런스를 잘 지켜서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의 접점에 대해서 고민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뭐 가면라이더도 좋아하고 태권브이 시험에 나왔었어 저거. 아, 강타오 이거 최근에 리메이크 됐는데. 아 진짜? 몰랐어. 모털도사. 모털도사? 우리 태어날 때 허영만이다. 어, 너무 옛날 만화들도 많고 그래서 조금 정겹게 느껴졌고요. 저희가 이렇게 희망을 담다라는 뜻에서 저희도 아마 여기서 희망을 담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옛날 만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을 하다 가네요.